트로트로입니다. 저는 오늘 닥터트로 대표로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스타트업 2년차 대표로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느꼈던 거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식품공학 학석사를 마치고 미국에 잠깐 있다가 돌아와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칼로리 감미료를 이용해서 여러 식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과일청을 개발을 해서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과일청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반 가정에서 설탕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설탕 대체 무칼로리 감미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와디즈를 통해서 처음에 과일청을 런칭을 했고요. 지금은 한 달에 한 1억 8천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나왔을 때 박사를 갈지, 취업을 할지, 아니면 취업을 했다가 스타트업을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열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빨리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창업이나 사업이나 스타트업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사실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365일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뭐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렇지만, 저는 칼로리 그리고 몸무게에 되게 민감해서 항상 식품을 사 먹기 전에 뒤에 영양 정보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항상 보고 칼로리가 어떻고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고 이런 걸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특히 단짠단짠 음식을 좋아하는데 짠 성분이 나트륨인데 나트륨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고, 단맛은 저칼로리 감미료를 이용을 해서 설탕을 모두 빼지만 단맛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식품 중에서 설탕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식품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시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저칼로리 당근형 저칼로리 감미료를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식품을 찾았습니다.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당근에 적합한 저칼로리 감미료 배합비를 짤 수 있었고, 그리고 설탕과 유사하게 일반 과일청과 비슷하게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막 원대한 꿈을 가지고 대기업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겠다 생각을 하면 시작이 더디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자기가 불편했던 거, 아니면 주위에 봤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딱 캐치를 해서 그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은 1년,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자기가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거고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할지 생각을 해두는 건데,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장점은 상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소리나 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거. 근데 단점도 그런 쓴소리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걸 모르고 계속 그쪽으로 쭉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장점은 내 아이디어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세상에 출시하면 제품이 팔리고 그 매출이 나오면 정말 정말 즐겁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저는 아침에
리뷰를 보는 즐거움으로 산 적도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느 정도 직장인 정도 벌더라도 길게 보면 사업이 커지고 아이템도 많아지고 하면 우리 직장인보다는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있겠죠. 그 이게 누구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직장인 퇴근 딱 하면 더 이상 회사 일을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대부분. 근데 대표나 사장, 뭐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퇴근 개념이 좀 모호해지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계속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생각하고 거의 자면서도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 그게 단점일 수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창업을 바로 학생 이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은 4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400만 원으로 여기 사무실 임대료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죠. 뭐 아이템 선정, 시장 조사 이런 것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돈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400만 원으로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하고자 했던 사업은 식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400만 원은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거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가 많아서 한번 그냥 보고 읽어볼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부처별로 산하기관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공고들이 어디로 다 모이느냐, 바로 K스타트업에 모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고가 다 올라오고, 대부분 연초에 집중적으로 공고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이렇게 딱 준비를 해서 2월부터 지원을 해야 됩니다. 사업 분야를 보면 교육이나 시설 뭐 이렇게 사무실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멘토링이나 컨설팅, 사업화, R&D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분야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공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거든요. 이 이유가 자본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시작하죠. 저도 2019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2021년 기준으로 사업자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 또는 그 당시에 폐업을 했거나 사업자가 없는 사람, 만 39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2020년 4월 과일청을 런칭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큰 지원 사업이 초기 창업 패키지랑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째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처럼 기숙사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사업화 지원을 받는 건데요. 현재는 아마 기숙사는 몇 군데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은 사무실을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얻어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외에도 뭐 마케팅 분야만 지원해주는 거, 그다음에 시제품 제조만 해주는 거, 아니면 뭐 세무 회계 쪽에도 지원을 해주는 바우처 사업들이 아주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쫙 정리를 해서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리스트업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설탕이 없는 식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저칼로리 식품 또는 건강한 식품이라고 하면 맛없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지만 건강한 식품을 계속 개발하고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제 창업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렸고, 댓글이나 인스타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다 모아서 Q&A 영상을 하나 더 찍어볼게요.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